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식사하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뭐 한국사가 가장 어려웠다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 저도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뭐 한국사가 어떻게 나왔길래 저렇게 난리법석을 뜨나. 뭐 DC 같은 데 들어갔으니까 10분, 20분 사이에 공장기 알바들과 특정 강사들이 빠들이 사부님을 까는 글을 한 200개를 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것에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유리 멘탈 아닙니다. 자, 알바들 내 강의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한 번이라도 듣고 가십시오. 그냥 어디서 돌아다니는 글을 보고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 7급 그거 깔때 7급 문제 본 적도 없잖아요, 솔직히. 자, 공장기 알바들, 아무리 돈 받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저는 진짜 무슨 큰일이 난줄 알았습니다. 사부님을 까는 글이 뭐 순식간에 지금은 많이 지워졌지만 2, 300개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와, 무슨 뭐 우리 교재에서 엄청 뭐 벗어났나 보다. 그래서 내가 문제 보고 나서 어이가 대략 없었습니다. 무슨 역대급으로 어려워. 어렵긴 어려웠죠, 솔직히. 하지만 올해 서울시 7급하고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2012년 국가직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해도 대략 85점, 90점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난 무슨 큰일이 난줄 알았네. 자,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어려웠습니다. 서울시 7급하고 난이도 비슷하고요. 85점 정도면 무난하게 합격권이 될 겁니다. 아마 직렬별로 일행은 85점 정도는 받아야 안심이 되겠지만, 좀 이렇게, 커트라인이 좀 낮은 직렬은 아마 80점 맞고도 합격하시는 분들, 75점 맞고도 합격하시는 분들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니멈 80점이나 85점은 받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근현대사 비율은 7문제, 35%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특별히 어려웠던 문제가, 뭐, 6번의 선덕여왕. 두 개까지는 좁혀지는데, 자, 고기서 뭡니까? 좁히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8번의 그 문화재 문제, 뭐, 장충단하고 경복궁하고, 뭐, 그거 묻는 문제 있었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한국사 범위라기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올해 특징적인 게그 문화유산, 우리 문화재와 관련된 걸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보다 좀더 깊게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의 인꺽정. 그 인꺽정 문제 명종 쉽게 뽑아주고 그 다음에 선택지도 뭐두개 확실하게 제낄 수 있는데 혜택지하고 니탕캐 중에서 압축을 하는 거. 요세 가지를 제외하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무슨 뭐 특별히 벗어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7급은 쌤이 설명회 영상이나 지금까지 해설 강의나 계속 들어보십시오. 제가 7급은 9급보다 반 단계 또는 한 단계 정도 위라 그랬죠. 분명히 시험이. 9급은 좀처럼 고등학교 교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7급은 제가 2012년부터 해설 강의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7급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넘어서는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심하게 조금 어려우면 한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까지도 7급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지식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거는 옛날 강의 지금 유튜브에 다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7급은 9급은 탁치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지만 9급하고 경찰은 제가 7급은 심각하게 노선에 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플러스 2%, 3% 공부하고 문제풀이 스킬을 보완해서 빠른 시간에 80점, 아니 그러니까 85점, 90점, 95점. 문제가 어려우면 85점, 90점. 문제가 좀 쉬우면 90점, 95점. 요렇게 노릴 건지. 요렇게 노릴 건지. 아니면 다차사까지 때려박아서 진짜 범위 넓혀서
자, 90점이나 95점 이렇게 문제가 어려우면 90점에서 95점, 문제 쉬우면 95점에서 만점 이렇게 노릴 건지 심각하게 본인 노선에 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죠. 저는 전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자라고 하는 저의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수업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진짜 지금도 저 같은 강사지만 저한테 저희 노선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7급 준비생들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탐구나 해동 들으라고. 7급은 자 뭡니까? 범위를 확실히 넓힐 생각이 있으면 제가 탐구나 해동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노선은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하고 플러스 알파죠. 그다음 문제풀이 스킬을 좀 보완해서 문제가 어려우면 85점에서 90점, 문제가 쉬우면 90점에서 95점 맞자는 게 우리의 노선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많은 합격 후기, 우리도 7급 합격 후기는 얼마든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쌤이 지금부터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공장기 알바들은 잘 듣고 사부님을 까세요. 그다음에 공장기 알바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부님을 까주면 사부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윗사람들한테 그 고객 만족 센터인지 어디 갖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대립구도는 고종훈대 공장기 강사들 이렇게 대립구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열심히 까주는 덕분에 점점 그런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저는 아주 해피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렵지가 않죠. 빗살무늬 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자, 뭡니까? 평평하다? 바닥이 평평하다? 아니잖아요. 요건 민무늬 토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2번 문제 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역, 디귿, 리을은 누군지 딱 나오잖아요. 기역은 누구? 선왕. 그 다음에 디귿은 문왕, 리을은 무왕이잖아요. 그럼 일단 3번과 4번으로 답이 압축되죠. 자, 여러분, 야유라보기가 발해가 누구한테 멸망당했습니까? 거란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야유라보기가 바로 이 거란을 세운 사람이고 이게 뭡니까? 발해가 멸망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 약간 좀 의심이 좀될 수는 있습니다. 야유라보기를 살짝 툭 던져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막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못풀 정도의 문제는 아닌 거죠. 자, 쌤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완벽하게 다 알고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8,000분 강의가 아니라 8만 분 강의를 들어도 절대 완벽하게 알고 문제 풀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000분 강의를 듣더라도 자, 문제를 자꾸 좀 풀어서 훈련하다 보면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제가 동력모의고사 천지할 때 계속 그런 거 훈련시키잖아요. 이 정도도 2번 같은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자, 뭡니까? 이건 난이도가 한 중장 정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3번 문제. 아주 쉽죠. 뭐 여가 나오면 100% 정약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약용 하면 동그라미 1번 이거 국정 교과서 지문이잖아. 문제 아주 쉽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냐? 대다수의 공시생들은 진짜 놀랍고 신비한 건 졸라게 공부를 해. 그런데 3번처럼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틀려. 그게 이 장수생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3번 같은 문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아주 내신 수준에서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정작 틀리고, 이상한 문제만 찾는다 이거지. 자, 여러분, 4번 문제. 뭐, 아주 전형적인, 아주 쉬운 문제죠. 뭐, 한성순보는 뭡니까? 1883년부터 1884년까지 발간되다가 갑신정변 일어나는 바람에 윤정기가 뽀사졌으니까 자 대한제국 시기에 이 한성순보를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는 문제 아주 쉽습니다. 5번 문제 자 우리 편 쪽발이 편 고름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4번의 청과캐. 사부님이 청과캐하고 조선사 편수에 들으면 기분이 살짝 나빠야 된다 그랬지. 이건 쪽발이 편이야. 기분이 살짝 나빠야 된단 말이야. 4번이 틀린 거지. 다 난이도 합니다. 자, 문제는 6번이죠. 자, 여러분 6번은 여기서 선덕여왕을 못 뽑아준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뭐 독서를 안 한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모란꽃에 얽힌 이야기잖아요. 선덕여왕 이야기잖아. 알겠죠? 뭐 아마 여기서 선덕여왕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뽑아줬을 거예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에 이건 진흥왕이고 동그라미 3번에 3대복은 이건 진성 신라말의 진성여왕이니까 자 여러분 1번 3번은 정답을 제낄 수가 있어. 그런데 자 과연 동그라미 2번 영묘사 뭐 사실 저도 이 영묘사 검색해보니까 이게 선덕여왕 되더라고. 저를 욕하셔야죠. 절반으로 압축이 됐는데 2번하고 4번 중에서 압축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뭡니까? 온 태평성은 뭐 좀 꼼꼼하게 공부한 사람들이면 이 이야기는 진덕여왕 때라고 하는 걸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맞다. 이런 문제가 많이는 아니어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도 나온다는 거죠. 전혀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선택지 두 개로 압축이 되는데 더 이상 압축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시험 칠 때마다 한두 문제, 많으면 두세 개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이거는 난이도 하잖아요. 최숙노의 시문 18조의 앞부분에 5조 정적평이 나오는데 이 5조 정적평에서 사대광종을 가장 신랄하게 깠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4번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광종을 높이 평가했다? 아닙니다. 최숙노 시문 18조에서 5조 정적평에서 광종을 신랄하게 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8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 계속 이런 문화유산 문제가 자꾸 좀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뭐 전혀 문제의 손을 못 댈 정도는 아닌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이거는 중에서 상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왜 어렵냐? 봐봐요. 자, 여러분 장충단이 자 임오군란과 을미사변 때 순국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게 장충단이다. 요건 뭐 조금 알 법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억이 뭡니까? 동그라미 1번이 뭡니까? 이게 대보단이다. 창덕궁 안에 마련된 대보단이다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건 북벌운동할 때 대명의리론 할 때 사부님이 분명히 만동묘와 대보단은 분명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번과 3번은 잘못된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선원전이 창덕궁 안에 있는 건 저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정답은 2번인데 세종 때 뭡니까? 경복궁이 정궁이었으니까 여기에 간이대 같은 게 있었을 거다. 뭐 이건 뭡니까? 추정을 할 뿐이고 솔직히 2번과 4번으로 정답이 압축은 되는데 1번, 3번은 잘못됐으니까 2번과 4번으로 압축은 되는데 여기서 더 압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실은 이 6번과 8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난이도가 무슨 뭐 극상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뭡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 맞죠. 자, 여러분 저 뒤에는 문제가 좀 쉬워요. 자, 여러분 9번은 뭐 난이도 하죠. 누가 봐도 이건 이목울란이고. 자, 여러분 이목울란으로 맺어진 게 1번과는 재물포조약, 청과는 상민수류 무역장정. 그러니까 자, 2번은 재물포조약.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상민수류 무역장정. 1번은 뭡니까? 강화도 주약에 딸린 소조교 불록 아닙니까? 자, 그래서 9번은 난이도 합니다. 정작 장수생들의 특징,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 틀리고 졸라게 어려운 문제만 찾는다. 진짜 이런 문제 버려도 합격하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 이런 문제 설사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85점은 나옵니다. 자, 이러면 갑니다. 10번 문제, 뭐 쉬운 문제죠. 기억은 뻔할 뻔자로 을사늑약이고 니은 통감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안에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04년 7월 달에 일제가 뭡니까? 나가보리라고 하는 업자를 내세워서 황무지경권을 요구하자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보안회입니다. 1904년이죠. 보안회가 1904년 이 연도 묻는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만들어져서 7년에 해체되었다. 보안회는 1904년이다. 이런 연도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솔직히 이거 10번 문제는 난이도 하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민정문서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민정문서에서 사람 이름이 나와요? 나이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나이가 아니잖아요. 연령대별로 6등급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한 것이 나이를 정확하게 기재한 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기재한 게 아니잖아요. 정남이 몇 명이다 이렇게 기재한 것이 이걸 정확하게 이름을 기재하고 나이를 정확하게 기재한 건 아니잖아요. 4번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자, 11번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우리 천재나 동경에서 이 정도면 진짜 적중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국통감 서문 이거 그대로 해서 몇 번을 냈습니다. 몇 번을. 신라기를 독립시켜서 신라의 삼한일통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뭐 삼한이나 다른 건 외기로 다루었다.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외기 이런 식의 구성을 하고 있는 게 동국통감 아닙니까? 그래서 동감이 3번이 정답이잖아. 동감이 4번은 국조보감이고. 그렇죠? 12번 같은 문제 난이도 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면서 놀랍고 신비한 문제를 맞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발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나 잘 푸시자고 일단. 그게 기본 아니냐고. 상당수의 공시생들은 뭐야? 고등학교 교과서 내신 수준의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면서 이상한 놀랍고 신비한 문제만 졸라게 찾잖아. 그러지 마시자고. 그러면 당신들이 장수한다고. 일단 한국사 공부해서 3개월에서 4개월 공부하면 이런 문제는 80점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하면 딱 80점 나오거든. 이런 문제도. 85점, 90점 맞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75점, 80점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13번 문제. 난이도 하죠? 육조직계제. 자, 여러분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가 이제 뭐 요거는 뭡니까? 솔직히 난이도 상은 아니고 난이도 중 정도 되겠죠. 알겠죠? 자, 여러분 이거 인꺽정 나왔으니까 명종인지는 아시겠죠?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이거 명종 때 이건 2번과 3번 확실히 제꼈어요. 1번과 4번 중에서 답을 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솔직히 니탕케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이거 수업시간에 가리킨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1500페이지 기본서 공부했는데 니탕케 수업시간에 강조하시던가요? 이건 어차피 센스로 맞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의 척신. 자, 척신들이 뭡니까? 넓은 대토지를 소유했다. 이건 명종 때 사실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수능에 비슷한 문제가 2010년 9월 평가 문제가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니탕케가 나왔었다고. 그때 당시에 불멸의 이순신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녹도 만호 할 때 처벌받은 이야기 하면서 그 평가원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뭐 이게 놀랍고 신비한 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 문제. 뭐 난이도 하잖아요. 강우규는 대한노인단 소속 아니야. 근데 4번이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대한노인단이라고 하는 조직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배후에 있는 박은식 선생을 숨기기 위해서 대한노인단 소속이라고 체포돼갖고 불었다는 것이. 의열단 단어는 아니죠. 난이도 합니다. 그 다음에 16번. 사부님이 끊임없이 동경 모의고사나 천재할 때 뭐라고 훈련시켰어? 잘 모르는 게 나오면 함부로 답 치지 말고 잘 알고 있는 데서 답을 치란 말이야. 똥남이 1번. 군통, 주통, 구통, 구통 나오면 누구야? 진흥왕이 다다다닥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진흥왕, 해량, 팔감지법. 이게 다다다닥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동그라미 1번은 이건 고려시대가 아니라 진흥왕이 고려시대 군주야? 그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나머지는 다 고려시대.
동그라미 3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답은 확실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틀린 사람들 뭐야? 이게 윤리야 이게? 여기서 이기 호발설 4단 이가 발해서 기가 탄 것이고 7정은 기가 발해서 이가 탄 것이다. 사부님 피피티 띄워놔서 이거 윤리지만 이거 해줘야 된다 그랬지. 여기서 이기 호발설이 안 떠올라? 여기서 이황이 안 떠올라? 참 답답들 하시네. 기역과 디귿은 누구? 이이. 니은과 리을은 누구? 이황. 이건 고등학교 때 윤리를 무슨 수능으로 선택을 안 해도 이 정도는 진짜 기본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런 걸 강조 안 했다 그러면 진짜 나는 개새끼의 자식이지.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든 이거 다 강조했을 거 아니야, 이거는. 기본인데. 어떻게 이런 게 어렵다고 막 거기다 글을 싸질고 그러시나? 18번. 난이도 하죠. 조선기에 뭡니까?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고 환이나 엄 같은 신용화폐도 점차 보급되었다. 소멸하였다가 아니라 점차 보급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1번이 틀린 거죠. 자, 19번. 자, 신한공사가 해체된 건 언제예요? 48년 초에 뭡니까? 그렇죠. 신한공사가 중앙토지행정처로 이름이 개칭되면서 자, 기속농지를 불허한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1번 자연스럽지 않은 말이고, 동그라미 2, 3, 4번은 다 맞는 말 아닙니까? 뭐 이것도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휴전협정에 관한 문제인데 이 정도는 아주 쉽잖아요.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포로를 무조건 자동송환시켜야 된다. 누구야? 북한과 중국의 주장이잖아. 그 다음에 유엔군 측은 뭐라고 주장했어? 포로의 자유사를 존중한 송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본 아니야, 이거는. 3번은 기본이잖아.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어렵다고 그 개호들갑을 떨어도 실제로 여기서 문제가 뭐 2번도 솔직히 뭐 난이도 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세 문제 아니야 이세 문제 이세 문제가 그렇게까지 황당하게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일단 선택지 두 개로는 다 좁혀지잖아. 선택지 둘 중에 하나를 찍어서 설사 셋다 틀릴 리도 없지만 셋다 틀려도 85점은 나올 거 아니냐는 거지. 나머지는 솔직히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근데 요세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8000분 강의 들으시고 1500페이지 기본서 들으시고 했는데 요세 문제 정확하게 다 알고 잡았어? 그거 좀 그거 사기일 텐데 거짓말일 텐데? 자, 공장기 알바들 잘 명심하세요. 그렇게 사부님을 깔려면 근거 있게 까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구급 자 1년에 뭡니까? 구급 관련 뭐 구급 수준으로 우리가 넓게 뭐 구급과 경찰 수준으로 넓게 분류할 수 있는 거 1년에 한 뭡니까? 이 기출 문제 한 200문제씩 나옵니다. 쏟아집니다. 그 200문제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 1년에 두세 문제 세네 문제 나옵니까? 그런데 7급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렇게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이게 이번에 서울시 7급하고 이 국가직 7급하고 전형적인 7급 문제예요. 이번에 지방직 7급도 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저는 엄청 넓게 공부해가지고 90점 맞는 것보다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해서 85점 맞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합격국에 한번 보십시오. 한국사 만점 받고 95점 받아야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90점, 85점도 합격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을 계기로 노선에 대한 고민 진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걸로 7급 국가직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